제가 시인과의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몇십 년 다녀도 뭐 몸달라 이런 걸 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조금 힘들다거나 할까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제가 또 조금 게으른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제가 그 서류를 다니는 중이었는데 뭐 산신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제한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러는지 어떤 제한테 표적이 왔어요. 표적이 와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올해는 꼭 이제 빨리 이제 한번 내가 그 전에 불공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드렸는데 못 드리고 제가 17년도에 스승님 강의를 듣게 돼서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래도 전부 강의를 듣고 스승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하지만 또 이 신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의 불공을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스승님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과의 약속을 했다고 전부 다 지켜야 된다. 지키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시대가 돼서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런 걸 새로 생각을 해봐야 돼. 언젠가는 우리가 신하고 약속을 할 때 요 돼지 대가리를 올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식 사회가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돼지 대가리 가지고 한 10년 지났는데 돼지 대가리 올리면 되냐? 이거 인프레이가 있어 갖고 안 돼요. 그때는 소대가리 올릴 건가? 이거는 우리가 모를 때 재물을 바치겠다 했는데 더 크게 내가 공부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산신님께 감사 올립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 갚아줘요. 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 공덕을 산신님께 올린다면 이거는 천하 없는 것도 전부 다 갚아지는 약속이. 산신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제자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게 산신님이에요. 제자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 근데 제자가 성장을 해갖고 그 공을 산신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냐. 산신님이 등극을 합니다. 그 공덕으로. 이제 요런 것을 우리가 진짜로 산신님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워갖고 자식이 별거 아니었었고 우리 집안이 별거 아니었었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키워가지고 자식이 아주 빛나졌어요 사회에. 그럼 우리 집안이 빛나죠. 그럼 누구 덕이에요? 우리 자식이 고마운 거죠. 그러면 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회에서 지금 이 빛나는 거죠. 요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은혜는 요렇게 갚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지금은 산신님을 위해서 불공 드릴 때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산신님을 위해서 불공 드리겠다라는 요런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정법 공부를 하고 나서 이래 보면 산신님께 감사하고 뇌를 이리 이끌어 줘 가지고 이런 공부를 찾아주고 법을 찾아줘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축원 한마디만 올리면 내 베란다에서 해도 돼요. 절에 안 가도 돼. 네 베란다가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는 명당도 되고 법당도 되고 허공법당도 되고 하늘나라에 직접 통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절에 가야지 법당이 아니에요. 네 법당은 네가 만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신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로 산신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올린다면 그런 큰 성부를 또 내려볼 수가 있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정보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불공을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공이에요.
불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아주 뭐 그 경주를 갖다가 줄줄 이런다고 불공이 아니고 내 뜻을 담은 것을 말씀 올리면서 그 감사 올리는 그것이 불공이에요. 그거지. 불공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불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불공이에요. 이게 불법하고 정법하고를 우리가 조금 비유하자. 불법하고 정법하고. 불법이 정법이고 정법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법이다는 소리입니다. 더 할 수 없는 법이다. 그걸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은 분들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게 법을 상징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게 불이에요. 불인데 이거 태양도 불이라고 하고 우주의 에너지도 불이라고 하고 진리도 불이라고 하고 모든 불을 어떻게 우리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만나는 게 진정한 불법이에요. 불법은 글을 아주 이쁘게 잘 써놨다라고 해서 높은 글을 써놨다고 불법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진짜로 필요한 에너지가 불이에요. 이게 우리는 불법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 책에다가 저쪽에 불교라고 해갖고 거기에서 책에 해놨다고 불법이라고 그게 한정하면 안 되고 그것도 불법이요 이것도 불법이요 이 사회에 발전하는 이 자체가 법이 불법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정도, 도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도. 이래서 이제 이 정도라는 것이 한때 이렇게 이 땅에 내려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 정도를 이야기하니까 정도령이 이제 출범한다. 요렇게 우리 영매들이 이걸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받고 하니까 이걸 갖다 풀기를 이 사람이 아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정치성을 가진 자가 나라를 이제 이끈다. 요렇게 해놔놓으니까 한때 정치성 가진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붙은 거죠. 그게 이제 당한 사람이 많아요. 정치성은 뭐냐면 정도를 정치성을 갖다 여기에다 붙이는 겁니다. 정법. 정법은 신령스러운 힘을 가졌다. 그래서 령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정법을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정도령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 법을 이 정도령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못해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다쳤죠. 정주영 회장도 그때 다쳤고 그 나라를 정치성을 가진 자가 이끈다라고 해가 그 박수가 붙어 놓으니까 그 바람에 이렇게 갖고 대통령 출마하다가 망신을 다 붙이고 했던 뭐 요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뭐 이런저런 데도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정도는 절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갖고 나를 키우는 게 정도지 정도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공부해서 진짜 산신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우러나는 이 한마디가 자연을 움직입니다. 이해되죠?